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상으로 범죄 타락하여 쫓겨나 죽었던 저주받은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을 비워두시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을 택하여 불러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대리로 실렸고 종말에 될 이 새일의 재단, 새일의 교훈을 위해서 저희들을 여러 사방에서 불러서 승구자의 사명을 주셨나이다.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보답하지 못하고 막연대 끌려다니면서 애굽의 길에 머뭇글 덕을 많습니까? 모세 때 큰 거울을 보여줬지만은 거울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 심령이 어두워서 구약을 봐도 누군지 모르고 창세기를 봐도 누군지 모르고 선지서를 봐도 나를 못 찾고 이렇게 허감이 깊어진 땅에 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이대로 두지 마시고 강건 역사로 격동을 시켜서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샘배장막 살려서 세계 야백장막까지 다 함께 새 시대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이제 머리뚤 내놓고 새 일을 구할 때에 은총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만치 봅시다. 38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나서 죽는다는 예언이 왔어요. 그만하자. 너 병들어서 죽겠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 받아들이면 어떨 거예요? 포기할 거요? 아니면 기도할 거요? 기도해야 되지.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이요. 아담이죠. 버렸죠. 죽었죠.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계통에서 유다가 등장해요. 그래 이사 1장 2절에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 경고장이죠. 이상이지 이상. 앞으로 유대 땅에 될 일들. 그 구약의 역사는 유다가 중심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를 모르면요. 종말을 몰라요. 그 구약은 포면이죠. 지금은 뭡니까? 이면이죠. 구약은 껍데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읽어서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 관계 문제. 그게 은혜 시대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사랑밖에 몰라요. 사랑밖에 몰라. 진노는 막 쩔쩔 매는 기라. 진노는. 그래서 이게 신문, 복음신문 복사해 놨을게요. 이 뒤에는 내가 토를 달았고, 이거 잘 공부하세요. 지금 기독교 한국이 둘로 나눠 있어요. 보수, 진보인데요. 보수는 문창그 총리 후보가 잘했다 하고, 진보 케냥시시는, 따부시시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왜 못 깨달아 할까요? 은혜 시대 사도기 때문에 종말을 모르고 또 구약을 받은 건지 모르고 이날까지는 하나님 사랑만 줬지 진노는 안 줬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막 두들겨 싼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 들어서 부수고 공산당 보냈고 이게 휴전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보파가.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들은 일들이 하나님 역사요, 마귀 역사요? 마귀는 있죠? 그 마귀는 누가 쓰는 거요? 하나님 쓰는 거지. 그걸 몰라하는 거야. 여러분, 애기 길러봤지요? 몇 사람 길렀어요? 세 개? 두 개? 그
기를 때마다 성품이 다르죠. 젖 먹을 때는 안 때립니다. 젖 먹을 때. 젖 먹을 때는 터져주고, 오늘 뭐 저기 젤러더서, 여자 고등학교 선생이, 저 여자 학생, 좋은다고, 공부 시간에 좋은다고 머리를 쳐가지고 내진탕에 왔어요. 내진탕에. 되겠다는가 봐. 그거 안 됩니다. 머리는 때리면 안 돼요. 이 종아리 때리든지 손을 때려야 되지. 그 선생 큰일 났어. 화가 나서 때렸겠지. 자꾸 공부하는데 저 공부는 안 하고 좋으니까 나도 졸면 때릴까 가서 때려? 졸긴 해봐라. 내가 때린다. 그 안 돼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졸 때는 졸아야 돼. 그 희지가 많더라. 근데 3살, 4살까지는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 안 때립니다. 울어도 안아주고 젖 먹여주지.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땡가 부리면 그때는요. 막 두드립니다. 그럼 애가요. 쫓겨나세요. 나 오늘부터 엄마 안 한다는 거야. 때리니까. 그런 식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 은혜를 베풀고 우리 한국 100년 은혜 받았는데 과거 역사 기독교 오기 전에 일본이 우리 잡아갔다. 공산주의 시험 왔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답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때리냐 이 말이에요. 응? 이해가 돼요? 그 구약은 거울이죠. 그리고 한국은 유다기 때문에 구약 유다가 멀쩡했어요. 계속 잡혀가서요. 열지파는 어느 나라에 490년 잡혀가서요. 아수르에게.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에스겔 4장 5절에 말했는데 에브라임아 너 390년 아수르 가야 된다. 하나님 예언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라 그러면요. 지금 목사님들은요. 영이 어두워져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았는데 진노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유다는 바벨론에 몇 년 가야 돼요? 그건 마귀 뜻이요? 일곱 머리는 마귀 국가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몽둥이로. 7살짜리가 말 안 들으면 이걸로 때리려고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오늘 쏠리니 왔단 말이에요. 때리고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의성 다인에 살다가 아버지가 점촌 이사를 갔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요. 몇 살이? 8살 됐겠지. 근데 점촌에 호수남 국민에 가서요. 1학년 공부하다가요. 그때 책가방에요. 네모 판단 보재기인데 책을 세 권 싸가지고 어깨 밀고 가가지고 마치고 오다가 학교 옆에다가 놓고는요. 애들 장난치고 놀았어요. 가보니까요. 책보자가 없어졌어요. 그래, 껍데기면서 껍데기 책은 다가가고 연필도 다가가고 그 집어넣게 호장났어요. 나가라는 거냐. 쫓아내. 책가방도 간섭 못해 공판하고 조심해서 쫓겨나서요. 쫓겨났는데 우리 집 앞에 대문이 있고 그 밖에 배나무가 있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녁에 캄캄해도. 속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 배나무를 가가지고요. 가마부에게 방 안에 전기 부르고 밥 먹고 나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내려가서 돌멩이를 줘가지고 돌멩이를 호주 줘가지고 이제 장독에 공개 장독이야. 장독에 이러면 나오게 차에서 이렇게 그게 차 안 맞아요. 이상하게. 장답을 잠깐에 돌을 던지면은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겠는데 이 돌이 작아서 그런지 거리가 멀어 그런지 이 공격이 안 될 거요. 응? 강원도 임병량 같으면 따라 하면 되겠는데 나 그렇게 못했단 말이요. 그런데 밤이 한참 됐는데 캄캄한데 엄마가 나와서 문을 열지고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유다를 들었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일본을 들어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한 뜻이요. 그것도 목사 그래요. 그렇다면은 선악과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그래요. 그렇다! 이나가 그 말 나만 하지 아무도 못해요. 이 신학에요. 선악과 먹는 것은 사람이 먹을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선악과 만들면 아담이 먹을 줄 알아 몰라? 아는데도 이날까지 말 못했다니까요. 그 구약은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4천년 역사는요. 그게 거울 보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동생이죠. 아니면 집에 가요.
그럼 아담도 예수의 모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오기 위해서 구약을 미리 길을 열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인간이잖아요. 그걸 뱀을 못 느껴. 그럼 하나님 뱀을요, 그 돼지같이 만들든지 말이지. 응? 그럼 안쓰럽게 간교한 말을 하게, 사람과 상대해서 말하게 만들어놓고는 하나님이 먹지마, 먹지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뱀이가 얼마나 간사한데, 거짓말 잘하는데, 응? 마태 10장 예수님도 제자 볼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가르쳤잖아요. 뱀은 죽이는 지혜잖아. 제자들은 살리는 지혜를 하래. 살리는 지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큰데, 최고 지혜가 거짓말쟁이 아니요. 그 옆에 선한 것 때문에 여러분도 거짓말 잘 하는 거예요. 그건 탓할 거 없어요. 다 거짓말 속에 들었다는 게 거짓말 줄이, 줄기가. 응? 없어요? 거짓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뽑아내요? 이 말씀 새겨. 그럼 초막기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방법이. 내 죄는 십자가로 발라서 도배했지만은 속에 박힌 피 속에 이 거짓말 사상은 탐심은 욕심은 안 돼요. 예? 안 해나니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도둑질 많이 했죠. 어? 얼굴 시작하랴. 도둑질 안 했어요? 하나님 거, 사람 거, 형제 거 거 모르게. 도둑질은 뭐죠? 주인 모르게 가가는 게 도둑질이요. 그 아가리는 왜 도둑질했어요? 자살하려고요? 왜 여리고 성에 하나님 바친 건데 그걸 손대가지고 가정이 몰살당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게 없어요. 이 지구촌 안에는 하나님 천재 충만하시는데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다 뜻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했어요. 그 어둠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곳이 어둠이요. 그 어둠의 세계가 뭐냐? 공상세계예요. 일곱 머리 열 뿔. 그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 악의 영이라 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신 갑주, 가슴 흥비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예수로 싸운다.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그럼 어둠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범죄 타락하면 어둠의 지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형구소에. 그 우리나라가 모든 기관이 있죠. 형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그거 많은 겁니까? 잘못하면 잡아다가 처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 심판장이신데 야고보 5장에 응?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계신다. 응? 서로 사랑하라. 안 하면은 심판한다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심판자고 오실 때에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인을 맞아야 돼. 재림주 앞에 인을 맞아야 돼. 그 안 맞으면요. 육체는 주님 못 만나요. 그렇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마태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했더니 했죠. 그럼 목사 거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요. 그래도 한국이 일본 좌편에도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 좀 빠르죠. 성질이 급해 그래. 성질이. 알았긴 알았겠어요? 40년 듣고도 못 알아듣으면 내가 버겁게 그만. 그 천천히 하는 것도 안 돼요. 대성이 그래가지고 급해서. 그래도 밥도 5분만 다 먹잖아요. 밥 갖다 대면 뭐 벌써 후룩함 다 먹고 그런 내놓는데 뭐 할 말 있어요?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연계는 사도기 때문에 내 맞는 걸 싫어한다, 이제요. 그럼 앞으로 공산당, 푸티. 근데 이번에 순서가 틀린 것 같아. 푸티가 와야 되는데, 시집한단 말이야, 내일.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 그렇게 시집이 보내가지고, 너 가서 앞으로 푸티 올 때에 서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잘 답사하고 가라고. 그런 것 같아. 그 금년에는 안 올 것 같지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옵니까? 잠잠하셔. 왜 그런 걸 내한테 묻느냐고. 내 주권인데 하나님이 땅 하면 오는데 응? 우리가 금년에 전도도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응? 이 핑계 저 핑계 했잖아요. 하는 사람 잘했지만은 안 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요. 잘하는데 왜 야단치냐고 잘하면 야단치고 잘 못해 야단치는 거지. 잘해서 복받잡고 응? 어떤 목사가
교인을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아, 나 한 마리는 집에 있다. 한 마리를 찾아갔다. 찾아올 때의 기쁨이 최고다. 그 예수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복음, 예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해야 돼요. 만약에 심판은 어둠은 하나님 뜻 아니고 마귀 때문이요, 그건 말세종이 아니에요. 은혜신 목사님 될 수 있어도 그 어둠의 세력이 오늘 계시록 8장에 땅 3부를 얻어졌죠.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졌잖아요. 그럼 아시아 땅에 공상당된 건 하나님 뜻 아니요? 뜻이죠. 계시록 6장 3절 아니요? 붉은 말 칼두고 화평을 지었잖아요. 그럼 그 마귀 뜻이요? 어이구, 마귀 누가 만들었는데? 예빔 용이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신문, 이거 신문 보시고요. 많이 배우세요. 그 이런 목사 만나면 야단쳐야 돼요. 응? 아니, 머리카락도 하나님 씨알인데, 머리카락. 응? 근데 한국이 일본에게 30년 지발패된 거지. 그게 하나님 때문에 마귀 뜻이란 말이요? 아니지, 분명히요. 아닌 것은 아니야. 따라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한국은 유다다. 시종 일관. 하나님이 지킨다. 우리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은폐 십자가 성리 기호요. 성경 이사에서 나와요. 기호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소리 합니까? 하나님 진리의 참신이신데. 그거 참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신무의에 신명기 32장에. 예?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무소불능이야. 완전 무결이라. 하나님 말씀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올 저녁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12대 왕인데 병들어 죽어요. 그 뭐 36장에는 전쟁 났죠. 왕된 지 몇 년 만에? 어? 14년 만에. 그래서 병이 전쟁이 났는데 이사야에게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에게 자기 귀사지만은 응답은 왕이 못 받아요. 선지자에게 응답해서 그 이사야가 소식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어요. 왕이요, 아수르 하나님이 밤에 다 죽인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징절조적 풍년을 그 37장 30절이요. 그런데 이제 이겼는데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끝났다. 죽는다. 너 사망이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인데 히스기야 14년이 61년에다가 14 더하면 얼마요? 75지요. 75년 역사란 말이요. 75년에서 몇 년을 더 살리냐? 15년을 살려줘요. 예? 그러면 90년이죠. 그 9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왔어요. 그 90년에서 2014년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90년, 2000년, 2013년, 24년 기다리죠.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비록 너희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하나님 정한 때지. 어떤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응? 오늘 자 안 나왔네. 그래 용서하라 했더만 그 말 하면 걔 안 온대. 그럼 하지 말까? 그만? 용서하지 말고 죽여버려 가서. 응? 아니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대요. 그럼 당신이 심판자야? 예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육룡족은 용서 안 해. 예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용서 못 해. 그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 안 하면 죄가 돼요. 용서 다 했어요? 눈물 나서요? 용서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장의 문 앞에 섰는데 불의한 사람, 불순종, 성전 방마당, 공상당 666을 아마겐에서 때려부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때려부숴 불태워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명이에요. 심판 사명이에요. 그럼 일본이 한국 잡아간 거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무셨나? 하나님 뭐 화성에 어디 신방 가셨나? 왜 몰랐노?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아, 6.25 김세희가 내려오는 것도 이게 다 이사야 7장 사건이에요. 이사야 7장만 깨달으면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65년 유다 승리, 원수 없애 징조, 성탄절, 예? 전부 이 이사야 내용이 대한민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터지면요, 60대 빛은 바라면요,
세계 열방 다 와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이런 엄청난 애급당 중앙제를 사명 맡았는데 이 사명을 빨리 공부하고 무장해서 준비해야 되지. 왜 자꾸 동서남북 바라봐, 동서남북. 왜 사방 바라봐요. 이사회만 바라보라 하니까. 중앙에도 중앙, 중앙재단 어디요? 19장이죠? 그 중앙재단이면 중앙재단 이 말씀만, 일곱 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 모세 때는 10계명 줬는데 바라보면 되는데 애급보다 다 죽어서 60만 어른들이, 예? 60만 대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60만이에요, 지금. 예? 북한은 100만도 넘어. 자꾸 또 군인이 또 감축돼. 예? 군사비도 부족하지. 군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방에 방탄 조끼를 입혀놓으면요, 서로 총을 쏴도 가슴은 총을 안으로 사는데 방탄 조끼 만들 돈이어서 안 줬다고 해서 방탄 조끼 한 개 100만이 이렇게 우리가 사줄까요? 응? 전방에 군인들만 후방은 놔두고 그게 뭐 100조 않는다는 건 뭐든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비끄러서 못 해준대. 그리고 이번에 그 입혔으면 임병장 총사도 다 읽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다섯 명. 이 군인들이 있는 데는 국가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백말탄 군대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응? 하나님 군대들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월급 받을 게 못 와가지고 연봉으로 얼마 받을 것 같아? 동방에서 군인으로 불려왔다가 제대할 때 얼마 받을 것 같아? 퇴직금. 천년시대 가면 그거는 안 싸우니까 군인이 백말타가 해산되거든. 부대가 없어져. 그때 일한대로 연명을 주다가 아니요. 응? 퇴직금을. 그때 보석집도 지어주고 뭐 땅돈 만평 주고 뭐 이런데 얼마나 받을 거예요. 응? 군인들요. 오래 근무만 많이 받습니다. 근무연대. 계급도 없다 그 아니고 오래오래 뭐 상사 뭐 준이 올해 그 기술직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연봉을요. 응? 월급 많이 받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오래오래 전한 사람이, 응? 많이 받아요. 요 한 40년 된 사람 있어요? 40년? 있겠지? 30년? 20년 된 사람 손들어봐, 20년. 한 사람뿐이야? 그럼 30년. 그럼 정금장 몇 년 됐지? 15년? 그 애기 사이트 그 열심히 나와야 되지. 그래도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일인가? 그 내일 모레 보자 나오나 안 오나. 아, 군인은 빠지면 몇만 한다니까요. 어느 사단장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몽둥이 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대장인데. 응?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 반만년에 930번 전쟁이 났어요. 이런 나라가 아시아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 지금 땅 넓잖아요. 90번 전쟁, 90번. 응?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땅에 전쟁이 나냐. 이 땅에 탐나는가 봐. 서로 집어먹으려고.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먼저 택해놔서 유단 내 것이야. 장생 몇 장 몇 절이요? 예? 49장 8절이죠. 유단은 원수목을 잡았다. 유단 집에 따위 당고. 예수 왕국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용이 막 입을 벌리고 우리 재단에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몇 장 몇 절? 구봐. 앞에는 여자가 헤우고 있는데 뒤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아들만 너무 잘 먹겠대.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그 예배에 집중 안 되면 용의 군대야. 용의 군대 손들어 봐요. 있어요. 예수님 군대에 가른 유다가 예? 아주 옆에서 가까이 수제자야. 아, 도운 자들을 맡길 만하게 믿을지는 했는데, 근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 팔더라니까. 여러분,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정 속에 됐기 때문에 택자는 맡게 안 들어가요. 불택자는 때가 되면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사우랑도 맡게 들어가서 자살했잖아. 응? 가인도 왜 자기 동생을 때려주게요? 예배가 상달하니까 신경질 나서 아벨의 제사가 상달되니 저놈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사 받겠지. 그래서 착각했어요. 내가 없으면은, 내 혼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더라. 아니야. 셋을 또 줬어. 셋째 아들. 응? 그게 자기를 중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못하니 예수님 왔고 또 예수님이 가면 안 되니까 성신 보내줬고 또 재림 때는 중앙재단 주고 세일 주고 학교에서 서거라 주고 연대 알려주고 재단 지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요. 산을 넘어가는 정상에 왔다고 지금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너더나미 떡들은 엘리야요. 못하겠다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 와서 떡과 물 먹여서 데려갔죠. 그때 지금요. 우리 이기 나서 75년도 승리했어요. 징조도 받아놨어요. 그런데 용이 우리를 괴롭혀 밤낮 참소해. 응? 그러면 엘리야를 도와주는 가부 있죠. 그 가부한테 볼래요? 만나 떡 구워주고.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떡을 구워서 왜요? 엘리야기 때문에 엘리야 떡 구웠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런 사상을 같이 사상을.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자, 본문 봅시다. 그럼 히스기야가 우리 한국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요. 예? 이 밀어줬어요. 이걸 말하면 우리 보고 그저 이단일세. 그 왜 유다가 한국인가? 응? 왜 또 한국 대통령 많은데 왜 박제게 나오는가? 이승만도 나오지. 응?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는 걸 선지가 아니면 압니까? 그게 선지자지. 미리 아는 게 선지자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앙재단이요. 중앙이요. 중앙. 애급당 중앙. 그게 세미회장밖에 다 공산당 먹어도 우리 38이남은 딱 남아있다고요. 응? 미국이요. 겁쟁이야. 일본을 꼬셔가지고 붙여놔서 그 일본이 전쟁국가가 됐단 말이오. 뉴스 들었죠. 그리 뭐 주변국가들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응? 이게 69년대에 폐망한 일본이 우리도 싸운다. 총독을 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이제 오바마가 꼬셨어. 왜? 오바마가 지금 군인이 적어요. 세계를 지켜니까 지키려고 하니 그렇게 중공이 나오지 소련이 나오니까 일본을 붙여야 일본 돈이 많거든. 그래서 군사비도 좀 대주고 그래서 오바마가 색하면서 머리는 좋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요. 그게 다니엘 11장에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손 타고 잠깐 인치거든 전쟁해야 하고 인치고 올라가면 바람 좀 나 하면은 계시록 9장 16절에 3차 전쟁 나는 거예요. 이 성경 짜진 각본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구약행 아니고 이 땅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9장 10절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뭐예요? 성경이 뜻인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요 주기도가. 그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성경이요 성경. 이 성경은 누굴 지난다고 했어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 성경이 곧 노고스 하나님인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됐다. 그게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예? 그 은혜 시대 목사는 사도기 때문에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진도 모르는지 우리는 진도가 오는 걸 알았단 말이요. 그렇게 사랑은 받았지만은 그 사랑 못 견디요. 진노나 보면요. 주님이 성경 방법당 다 쫓아내면요. 공산도 밥사발 돼. 그 솔로몬 성전을 들어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였어요. 솔로몬 성전에 돈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어요. 송아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다 잡아갔어요. 그거 오늘 한국교회 심판이요. 이제 10일 전쟁 나면요. 한국 부자께 돈 다 뺏깁니다. 여러분 돈 많아요? 빨리 하나님께 맡겨놔요. 하나님께 예금하라니까. 아, 그 마태 6장 19절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요? 아, 예수 믿어야 믿어요? 말로만 믿지? 진짜 믿어요? 그 돈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 이거 다 당신 건데요. 명령만 내세요. 갖다 바칠게요. 그건 바친 게 마음의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은행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산이 법적으로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법적으로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 그럼 등기가 등기. 등기 이름 누군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게 입만 하지 말고 진짜라고 진짜라요.
제가 정리해줘. 내가 재산이 5억인데 하나님 오늘 밤에 드립니다 하고 드려놓고는 또 내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 바쳤다 뺏어갔다 그러면 안 되고 한번 드리면 일단 한번 드리면 끝이요. 그럼 돈은 적지만은 마음속으로 바치겠다 결정은 됐어요? 아직도 결정 안 됐어? 그럼 구름 못해요. 구름 타가면 돈이 잡아당기면 떨어져버려. 그래서 다림질만 잡고 가야 되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 대통령을 2700년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고 그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야. 그 봅시다. 3절에 가로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봐요. 이 왕은요 참 착한 왕이에요. 거짓 없이 진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여러분도 사람 보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진실 전심을 하세요. 예?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입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 말고 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왕이 죽음 앞에 오니까 통곡해. 예? 좀 더 살았으면 싶어. 우리 한국이요 계속 살아 영생이요.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착착착이야. 대한민국 망하면 하나님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듣는 기도 하세요. 괜히 중원본 하지 말고 하나님 듣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마태 20장 37절에 율법에 대해 강령이요. 큰 율법의 제목이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사랑 안 하면 예배도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이 지구 불타고요. 뒤집어지면요. 새하늘 새 땅이 와요. 그게 또 천년 동안 우리 먹고 살 만물을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인간 종말은 아마겟도지만요. 지구 종말은 두째 부활이에요. 천년 다음에 지구가 없어져요. 신천신지 온다고요. 이 땅은 천년시도 그냥 있어요. 있는 인간만 불타고 돈만 불타지.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새 시대 가면요, 짐승도 다 순하게 되고요, 사자도 풀 먹고, 뱀도 흙을 먹고, 독사굴의 소녀도 안 깨물어. 그런 시대요, 새 시대가. 그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동방 역사를 예언하시는데, 심히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여러분, 하나님 듣는 기도 하세요. 그래,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주님 같이 빼닥 있는 기도예요. 대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안사하는 같이 우리에게도 안사해 주세요. 그래. 그래요? 다 사해 줬어요? 그럼 나의 죄도 사해 달라는 거야. 내가 옆에 사람 부족을 용서했으니 내 부족도 용서해. 그게 예수님 기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는 원수를 절대 용서 못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원수는 내가 용서 못하고 내 죄는 용서하라. 이 미친년이. 그럴 거 아니요? 맞죠? 이 주기도문도 못 사는 예수님 뭐 집사라나 또 무슨 집사야 개똥 집사다. 아니 주기도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꾼이냐 이 말이요.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응? 그러니까요. 믿는다는 이름이 아니고 진짜 믿어 진짜. 그런데 택자는 진짜 믿지만 불택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못 들어오지.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데 예수가 문인데 문이 닫혔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깥에 맴돌다가 막에서 잡혀 먹힌 거지. 그게 마음에 불만 불평 원수가 있지. 원수 있어요? 뭐 잘났다고 원수 만들어? 예수님이 우리 원수 다 잡혀주겠는데 마귀를. 그렇게 예수의 접붙은 가지가 되었다면요.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평생 다녀도 예수 마음의 성문자 사탄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 눈물을 보았노라. 다윗이 눈물만 흘렸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대적이 많아서 도망가면서 울었어요. 그 시편에 나왔잖아요. 시편 나왔죠. 왜 다윗은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마귀 떼들이 쌤이 나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려 죄를 지켜하고 고통을 박해 고난에 풀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내가 좋은 거는 하나님 뜻이고 내게 나쁜 거는 다 마귀 뜻이라 해. 하나님 뜻 아니라 해. 크게 얘기하면서 젖먹는 세 살에는 우리 엄마 최고야. 막 똥을 싸도 막 젖주지 야단 안 치지. 근데 7살짜리가 똥 싸봐. 그래도 밥 줘? 짝대기로 막 뚫어패지. 그러면 그놈이 서운하거든. 처음 당하니까. 나가면 그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 애들 12살 때요.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도망가잖아. 그 신양로 가다가 돌을 딱 그렇게 이렇게 이 선을 넘으면 내 아들 가면요. 아버지가 안 따라가. 그런 머리를 써야 돼. 그 애, 큰애 있죠. 똑똑한 애들. 아버지 사랑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치느냐? 왜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고 꾸지람을 없으니 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준다 했어요. 예? 그 히브리 12장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한국을 왜 이렇게 야단칩니까? 왜 고통 줍니까? 동방에 사자고. 예?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그 히스기야가 왕된 지 13년인데 왕이 될 때는 25살 됐어요. 25살에. 그 25에서 14 더하면 얼마요? 응? 39지. 계산도 그렇게 하죠. 아, 14에다가 25살에 왕이 됐으니 14년 갔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요? 39살이지. 거기다가 또 15를 보태면은 몇 살이요? 응? 이래가 장사 못하겠다. 54살. 54살에 죽어. 우리 이내정 목사님은 58세 죽었어요. 나는 지금 77세인데 영생이야. 예? 웃지도 않네. 내가 나이 제일 많네. 77세. 희석이한 54세. 응? 우리 이내지 목사는 58세. 모르지, 나도 죽을지 안 죽을지. 그 성경이 틀리지. 기도 노선을 마치고, 초막절에 가서, 공상나 박살내고 암마겟돈 가야 되는데, 그 죽었다 또 부활하는 말이요? 그러게 본문 보세요.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했죠? 15년. 이게 한국 연대요. 61년 군사혁명 더하기 14는 65, 75, 75 더하기 15는 90. 그럼 지금 2014년 아니요? 저 지루해요? 뭘 지루해? 나는 50년 기다리는데. 나 56년 기다리는데. 예? 요즘 와서 뭘 지루해? 몇 년 기다렸다고. 하더니 머리통 속에 이사야서 동방에서 꽉 차야 돼요. 예? 그래야 마귀가 와보고, 어이구, 이거 하나님 인이 있네 하고 도망가지. 교회는 세일교회인데 와보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쏙 들어가서 니 하나가 동호하자. 그래서 졸고 피곤하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 속에 마귀 쫓아내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나가. 그 끔씹어도 사탄 안 나갑니다. 끄면 사탄이 더 좋아합니다. 그 끔쉬지 마요. 예배 시간에 식으면 안 돼. 그때 얘기했잖아. 빨리 뱉어. 뭐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간중 앞에 서가지고 끔씹다가 매 맞았어. 원래 미국 사람이 끔 잘 씹잖아. 근데 이게 철없이 말이야. 새까만 사람이 그 세계 무대 앞에 가지고 끔을 씹었다가 그렇게 다 텔레비 방송되는데 끔씹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막 인터넷에 공격하니까 화장났어. 응?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볼 때 예배 드릴 때 금식고 손장난하고 뭐 이렇게 손톱장하고 다 보고 계셔. 야, 너 말씀만 보고 손장난하냐고. 응? 연필 돌리고 보편 딱딱딱딱 하고. 뭐 유치원생이야?
그런데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약속했어요. 절대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못 잡아먹어. 이거 약속했잖아요. 유다는 손 못 댄다. 왜? 내가 눈동자로. 눈동자지 보고 눈동자같이 서가라 이 장에. 우리가 하나님은 눈동자라니까요.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은 아낀다고요. 유다가 없으면요 용을 못 잡아요. 그래서 형제 찬송이 유다요. 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새시대 가요. 초막절로. 이 재단의 건세가 그렇게 큰 건세입니다. 예? 그래도 조림이 못 닦고 그 건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 말씀 자체가 건세요. 예? 집에 가서 읽어보고 내일 설교를 어디한테 예습하고 그 다음 또 가서 복습하고 무슨 학생이 예습과 복습이 되지. 그냥 교과서 덮어놨다 탁 공부하고 다 덮어버리면 그게 공부가 되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했는데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유다는 원수한테 내줄 수 없다. 왜? 하나님 일터다. 하나님이 당신의 땅이다. 응?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자, 이사야서의 징조가 네 가지인데요. 7장, 8장 두 개 있고 36장 여기 37장에 있고 37장, 38장 두 개 있어요. 풍년 징조는 37장이죠. 38장은 시계 바늘 뒤로 돌아가서 시계 바늘이 이 시계가 12시잖아요. 두 바퀴 돌면 하루가 24시간. 근데 이게 뒤로 10도가 돌아갔어. 이 10도가 돌아간 것이요. 시간 계산하면요. 40분에 40분. 근데 여호수아 10장 보면요. 사사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에 아모리 놈들 오란다 말이요. 원수가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하루 멈춰 하루. 그래서 지구가 하루 40분이 시간에 빠져요. 그 미국의 컴퓨터 이제 본사에서 사장이 이 지구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안 맞아. 그 걱정하는 거야. 이상하다. 왜 컴퓨터가 이 고장 나 왜 지구 나이도 모르냐고 하니까요. 아가씨가 사원이 사장님 그 성경이 있어요 빠진 거요. 뭐라고? 성경이 지구 나이가 있다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사 3절 8장에 딱 맞추니까 딱 맞아. 희한하지요? 그래서 보라 아하스의 일용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징조가 왔거든. 응? 아수르 망하는 징조는 풍년이야. 75년부터 계속 풍년이요. 쌀 떨어져서요? 그건 게으러서 떨어진 거야. 일하면 쌀 벌어. 그 우리나라는 원수가 손을 못 오면 박살내버려.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새 시대 가면 수도가 돼. 수도. 예? 대한민국이 세매장고 하나님이 마지막 쓰고 마지막 천년시대 수도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조천에 새 수도 못 봐요? 아, 조천에 뭐 만들었잖아. 예? 신도시 거기 천년시대 수도요. 수도. 그 계룡산 때문에 그 근처 갔잖아. 근데 이명박 장로님이 뭘 알고 4대강을 정비한다 돈을 8조가 썼어 돈을. 응? 이렇게 강에다 돈을 쏟아부은 거야. 그 돈이 없다 이게요. 그게 우리 세금들이야. 세금. 그 돈 세금 갖다 준대. 그게 야당에서 난리 났잖아. 왜 그 쓸데없이 강만들 강도 다 터져가지고 또 땜질하고 그 별 쓸모도 없는데 이 사람아 성경에 에덴동산 4대강이 있잖아. 4대강이. 그게 한국이 에덴성 본부되면 4대강 필요하잖아요.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 박 대통령이 경북고속, 중부고속 왜 만들었어요? 그때 돈 없는데 남 돈 빌려다가. 요즘도 잘 차 타고 다니대. 그때 고속도로 건설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야당에서. 쥐는 나이 들어서 이제 도로 갔다 할 테니까 부산 왔다 갔다 하니 참 좋긴 좋다. 고속이 좋긴 좋다. 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의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고속기가 많으냐? 동생들 자가비행기 타고 자가비행기를 경부고속 보세요. 중앙부리도 없지요. 도 치우면요 비행기 앉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응? 전쟁 시에 비행기가 제때가 앉았다 떠야 돼. 그렇게 구조가 됐다고요. 응?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이 지었고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에게 맡겨두면 인간한테 다 마귀 새끼 됩니까? 하나님 마귀도 들었어요. 마귀도. 응? 하나님 마귀도 들었어요.
발람 선지를 통해서 야곱은 죄가 없다 했잖아요. 발람이 마귀예요. 그리스인지요. 하나님 사람 없으니까 또 발람을 또 야단치려고 당나귀가 말합니다. 그래요? 네? 당나귀가 말해서 당나귀가 하나님은요 무소불능이요 무소부지요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대를 정해놨어요. 이 이사야서 내용을 우리 보고 외치래. 그래서 이제 39장에 가면요 유다의 구약 역사가 끝나요. 그럼 40장부터는 별로에 나가요. 그 구약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있던 이 역사 사건이 종말의 한국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7장 천의 잉태인데 우리 한국 원수가 북한 중국 맞죠? 이거 예수님이 천연명 태어나면요 그게 북한 김정은이 망한 징조요. 근데 65년이 언제냐? 75년도요. 망한 거요. 그게 북한도 망하고 중공도 망하고 소련도 망했는데 징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아들 둘이죠. 8장 18절에 이사야야 네 아들 둘이가 예표와 징조다. 종말에 두 아들 나온다. 이사야 집에서 아들이 둘 나와요. 스알야서 인해자 예표 첫 아들 8장 순 순이 나와서 아빠 하기 전에 소련이 우리 원수 잡아가 그 75년도요. 우리가 74년도 출생했죠. 구의사가 구의사가 우리 생일이라니까요. 우리 재단 생일이 74년 구의사요. 그 승리는 75년 8월 15일, 저 5월 15일이요. 그 다음에 일곱 대 출발은 8월 15일. 그 다음에 주님 만난 날은 정오 24일날. 다 날짜 잡아놨어요. 자, 10도가 돌아갔습니다. 하셨다 하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 휘세가가 이제 죽을 사람이 몇 년 더 산다고? 15년. 그래서 29년 왕이 있었어요. 응? 왕된 지 14년에 플러스 15, 29잖아요. 응?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응? 그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29년 있다가 역대하 29장 1절이 역사에 있어요.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 찬송하는 거야. 기도.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한국 역사가 약하지만은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그게 지약강성이지. 그 다윗이가 적잖아요. 그 골리앗이 금방지가 덤벼들어. 한방 날렸잖아요. 그럼 소련이 일거지 머리인데 한국을 우습게 하거든요. 그럼 내려와. 그러면 머리 떨려놓으면 태산 평지등이 전부 짜진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쓰고는 버리는데 하나님 종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그래 스룹바벨 종지입니다요. 내 택한 종을 보라. 이사야 50장 10절에 내 택한 종을 보라. 그 택한 종의 말을 들으라. 세상 불받아들 때에 평안을 주리라.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무명배자면요 무명배가 한 필이 몇 자요? 어? 40자지. 근데 두 자 빠져도 통과해. 또 45자도 그냥 들어가지 돈 더 안 받아. 그 배를 닫자면 잘라. 자르죠? 아, 삼배나 뭐 명주나 무슨 뭐 못이나 배틀에 배 짜면 다 짜면은 자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의 생명이 배틀에 배 자르듯이 다 짰다 이 말이요. 다 살았다 이 말이요. 근데 15년 또 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70년 살만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몇 살이요? 70 몇 살이요? 80.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따라간 사람은요. 100살도 좋고 그냥 데려가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요.
그 이 기도가 우리가 할 기도도 지금 이 시간에 죽었으니까. 나의 명이 조석 간에 마치리다.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 간에 마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인간은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더기가 더 구더기. 그런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용이, 마귀가 유다를 압제해. 정권을 막 잡아먹으려고. 대적이 들어, 에스로가 들어왔어. 그게 왕이 책임이 무거워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서 싸우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린 하나님께 입이 벗겨도 할말 없어요. 잘못했거든. 하나님 한번 싸워볼래요? 확 불며다 날아가 버리지.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여러분, 이 전쟁은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은 좋은데 마귀가 영을 괴롭히니까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심령 고통, 영적 고통. 영적 고통이 커요. 육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응? 영적 고통은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종도 시대마다 나 데려가세요, 힘들어요, 그렇겠지. 편한 만큼 말하겠어요?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끔히 행하리이다. 이제 은혜를 입었고 15년 또 살았으니까 남은 여생은 100%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건데요. 가끔이가 뭐 가끔이. 가끔이란 말은 정성껏 부지런히 힘쓰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 여러분도 희숙이가 동생이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검소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동방 역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시간적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위안 들어도 갚아주신대. 그게 이제 보물 하나 쌓아놓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통장 있어요? 돈잘 들어가요? 얼마 들어갔어? 예금해 들어가지. 빈 통장 가게 되면 예금 담당 어떡하나. 똑같지. 그 하나님 통장도 내가 이래야 점수가 올라가지. 점수가 20초 장도가 지금 볼펜도 있는데. 그래, 보좌 위를 바라보고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요. 보좌 밑을 보지 말고 보좌 위를 보라고요. 이 성경이 보좌에서 왔어요. 그 읽을 때 복이요, 들을 때 복이요. 그게 빠지면 그만큼 손해란 거죠. 에, 난 집에서 인터넷 했는데, 돼요. 인터넷 들었어요. 그, 뭐, 다리가 아프든지,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그, 그 오기실에서 그걸 하나님이 속보인다, 속보야. 그거 안 되지. 예? 근데 새벽에는 돼요. 뭐를 못 오니까. 그, 밤에는 와야 되지. 뭐, 큰 일도 안 하는데, 전도하고 피곤하지만은, 그, 보고 싶어, 자꾸. 예? 목자의 심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양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안 보고 싶어요? 복 싫어? 그 무슨 원수 관계에 왜 그래? 그래서,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치료죠? 그럼 하나님은 치료하는 신이야. 출애굽기도 보면 15장에 하나님은 나아파야 치료한다, 이 치료. 육신도 영적도 치료해.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이 고난이거든요. 고통을 더했다. 유대 나라에 고통이 왔다. 한국이 일본이 치고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 복 주려고 했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고난은 싫고 고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축복만 뜻이라고? 그 철부지 세살 애기 같아.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등 뒤에 머리 던져서 안 보여.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람을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의 죄를 간섭하면 심판받아요.
그게 죄는 예수님만 관리하는 거요. 그 예수님이 땅에 뭐 알았어요? 죄짓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인을 친구 삼았어. 죄인 친구가 죄를 범했는데 예수 친구가 그 대신 죽어주고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신문도 남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는 잣대가 율법의 잣대로 보고 사랑의 십자가 잣대로 보고 그리 보라 이렇게 잘 공부하세요 가서요. 이 목사들 한 말 보면요 뒤죽박죽이야. 응? 앞뒤가 안 맞아. 이걸 볼 때야 아 연계가 혼란이 왔구나. 그게 사도는 사도의 죽음밖에 모른다. 우리는 선지기 때문에 앞뒤가 다 보이잖아요. 응?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완전한데 어둠도 빛도 졌는데 어둠은 아버지 뜻이 아니고 빛만 아버지 뜻이다. 그 마귀는 누구야? 마귀는 그게 유월론이야 그러면? 오늘 전도관 통일교에서는요 문성매도 귀신도 본래 있었다. 신이 둘이란 거요. 예? 그 이단이요. 그러면 용을 잡았는데 이름이 뭐야? 얘 뱀이더라? 마귀더라?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돼가지고 뱀의 속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로교에서 그 천사 타락했다는 성경 들고 와 1억 줄게. 없잖아요. 이거 설교 한 1년 돼도 아무도 안 오는데 없는가 봐. 못 찾는가 봐. 응? 찾아요. 아니 찾아봐. 어쨌든 찾아봐. 천사가 타락돼 막했다는 성경 찾아보면요 현찰 1억 줍니다. 응? 못 찾겠어요? 없는가 봐. 자, 그러면 죄를 누가 범했는데? 아담이 범했지요. 그럼 죄를 범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요. 근데 죄값은 죄 범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죄를 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졌단 말이요. 그럼 사람이 책임져 죽었잖아. 근데 죽은 것을 또 살렸어. 죄를 만든 사람이, 죄를 만든 인자 예수가, 예수가 선악과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만든 아담이가 그거 먹고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착각하셨나? 야야야 이거 먹으면 죽게 절대 먹지 마. 그랬어요? 예,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마. 했는데 먹고 죽었어. 그럼 삼위 하나님이 에덴 만들 때에 그렇게 완전하게 못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완전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6여섯 전에 내려가서 다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나쁘더라. 좋았다 했어요? 그럼 제대로 만들었네 좋은 거 보니까. 근데 왜 그 동산지기 아담이가 왜 비아마트는 반응이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왜요? 내가 다시 찾아올랐고 네가 자빠지면 내가 업으로 올게 그 말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주고 싶어 사랑이다. 그 같이 살자고. 응?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죄 없으면 예수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그 같이 못 살아. 난 살림이야. 내 살림 하나님 살려. 그러니까 팍 죽었으니까 예수가 찾아 딱 접어줘.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그 집에 가 살아야 돼. 알았어요? 천년하식 지나가 무궁화식까지 가야 돼. 그게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이 무궁화식이야. 자, 땅을 번성해서 천년을 씨를 퍼뜨려서 무궁화에 갈렸고 예수님이 창세기의 계획이 있었어. 그래, 창세기의 만대를 명령했다. 자, 이사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가 맞느냐? 그렇지, 내가 했지. 태초에도 나지, 지금도 나지. 나주고 실자에게도. 그럼 43장 13절에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그대로 할 거냐 못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럼 따라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지요. 그렇게 6천년 역사 지나가면 7천년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됐어요. 종점 왔어요. 근데 죄가 뭐냐? 마귀를 못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죄를 범했잖아요. 원죄가. 그게 우리 와 있다니까요. 그 원방 불평이 많아. 짜증스럽고. 그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들어가면요. 그 6천년 먹었던 원죄가 싹 녹아지는 것이 25장 8절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때 졸음도 없어집니다. 응? 초막질 가면요. 졸음 사면 좋겠다. 응? 초막질 가면 졸음이 싹 없어지면요. 그 졸음 안 주면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만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부르고. 18절.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음부는 장성이 없어요. 저주지.
그럼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죠? 예수님한테 보고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형제 보고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간다겠어요? 형제에게 원망한다든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지옥 간다? 악야단쳤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산자가 뭐요? 재산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해야 돼. 히스기야 같이 하면 돼요. 너 죽는다? 통곡했어요? 하나의 눈물을 보고 살려줬어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자, 요나서 2장 9절의 구원은 누구한테서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는 구의사가 하나님 세단이죠? 그 육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이사야가 선지자죠. 히스기야는 왕인데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아마 피부암이 갔던가 봐.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났던가 봐. 그게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붙였더니 병이 나서.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요, 의사가요, 이 사실 보다가 이거 찾았어요. 무화과? 무화과하고 이 우리 피부병하고 무슨 관계가? 연구하니까요, 무화과가 하망질, 암을 고치는 열매가 무화과래요. 이제 전라도 무화과 올라옵니다. 많이 찾아서 위장도 좋아지고, 위염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고요. 그, 안 비싸. 천원 사면 두 끼는 먹을 거야. 무화과. 다섯 개 먹으면 다섯 개만 먹으면 돼. 매일. 그, 히스기야가 처방받았는데, 하나님이 처방 줬는데, 처방증이 무화과를 지어줬어요. 그 먹고 났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히스기야가 통곡기 되죠. 웃고 먹으면 안 돼요. 통곡기 다 먹어야 병이 낫지. 그냥 씩씩 웃으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었더라. 징조? 시계반을 10도 데려갔지요? 확실하단 말이요.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져요. 그러면 김정은이 망하는 징조는 전혀 잉태죠? 아, 너무 거리가 멀어. 2000년 후에 될 일을 2700년 전에 예언하고 750 후에 예수님 말하면 태어났단 말이요. 그 시진핑이 내일 우리나라로 올게요. 김정은이 이 말했거든요. 그저께 남조선 사람들 우리 북한과 싸우지 말자. 모든 군사행동 중단하자니까 우리가 응답 안 줬거든. 그렇게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미사일을 막 쏴붙여 동해바다에서 오늘도 두 방 쐈다고요. 그저께도 쏘고. 왜? 이제 발악하는 거지. 발악해. 아니 중공이 말이야. 북한과 가까운데 어떻게 우리를 먼저 안 만나고 원수는 남한에 가는가 이 말이지. 그 중국은, 중공은요, 우리나라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80명이 경제 지도자리, 응? 총리가 세 사람하고,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에. 응? 그러니까, 북한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응? 그게 외교 정치가 그래요. 그 한국이요, 세계에서 지금 감춰놨지만요, 초막길에 뜨면요, 태평양이 갈라지, 태평양이. 이 성경 역사가 보면요, 지금 바다가 몇 개요? 세 개. 5대양이지요? 근데 성경 기록은 지중해에서 서쪽아시아 유다, 그 다음에 은혜시는 대서양에서, 심판은 태평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요. 예?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거든요. 2000년 동안. 지중해에서 선지가 말씀 받아요. 응? 이런 나라가 지중해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 동방 역사는 바다 두 개는 거쳐왔으니 남은 거는 태평양치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세일 창조는 태평양을 넘어가는 거예요. 빛을 바라면은 열방의 재물을 봐. 그래서 이사 59장 19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 떨어. 해도는데도 하나의 신이 임했다니까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정권이 끝나는 것은 한국의 전삼년만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39장이 뭐냐, 타협이 들어가, 타협. 이 타협 때문에
후 3년 도로 들어가는 시대요. 그 전산전방 끝나면 후 3년 오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선지국가 못 갈 사람들, 보험 못 받을 사람들은요, 39장까지 희생해가지고 사입하는 거야. 우리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는 멸공진리인데, 그 뒤에 사람들은 자꾸 타협해요. 좌파 대통령 둘이 있잖아요. 또 좌파 교회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 뜻인데도 안 믿어. 그 하나님을 심판해버려야 돼요. 그 푸틴이 가서 교회 쓰레기 다 잡아가라. 또 부자 다 잡아가라. 그렇게 한 절반 남아요. 2,500만 남아. 5,000만인데 잡혀가 죽고. 그러면 빈 자리가 있어야 동생들 돌아가잖아, 동생들이. 그 5개월 보호받고 들림받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39장 봐요. 희스기야의 타협이요. 하여튼 신앙은 타협은 안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응? 세상 친구 잘르세요. 응? 세상 친구 마귀 친구요. 응? 예수가 더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진짜요? 도장 찍을 거요? 그럼 각서 써봐, 각서. 나는 예수가 최고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 이름도 좀 더럽네. 무르닥 물러 빠졌나?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담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타협이에요. 아부하는 거요. 야, 유다 왕은 보통 아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네. 어? 무화과 발라서 살아났고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좋아도 여러분도 선물 주면 좋지요? 응? 여러분도 선물 보내고 한영식 해주면 좋지요? 히스기야도 순간적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났거든. 또 큰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예물 보따 들고 얼마나 좋아.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고르바초 봤잖아요. 부산 모든 중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그렇죠. 울산 같은 다 보여줬어요. 전에 대통령들이 개방해가지고. 이제는 원수가 없어 다 이웃이 됐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궁중의 소유와 전 궁대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 적대 국가의 원수한테 국가 보물을 다 보여줬다고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비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비밀을. 예?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 비밀 있죠? 그 우리만 가져야 돼요. 마귀한테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사야가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왜 경솔하냐고. 응?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랑 삼아서. 응? 내가 병들어 나니까요. 날 축하하러 왔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무신론 바벨론을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기분 좋다. 응? 다 보여줬대. 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 유다는 내 것인데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 죄를 짓는데 용서했는데 히스기야 너도 지금 은혜를 받고 또 배반하느냐? 왜 보여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신앙 정조. 예? 이 세일을 아무께를 말하지 말아요. 원하는 사람 주지. 적기도 국가 WCC 이거 저도 모르지만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는 개한테 주면 안 돼요. 돼지가 목걸이 하고 다니지. 목걸이, 돼지 목걸이. 또 있다 해도 돼지 목걸이 봤어요? 아, 돼지가 목걸이 어떡하러 먹고 사기 바쁜데. 아, 목걸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돼지가. 그게 돼지 같은 사람은 이 비밀이 필요 없다고요.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게 이제 다니엘 잡혀갈 때거든요. 606년에 1차, 2차, 3차 갔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범죄로 70년 포로가 오는 거예요. 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 네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대표 종들이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다니엘 1장이죠. 3년 동안 채소 먹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하셨나이다. 얼마나 예언이 적중합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갔거든요. 그 다니엘 5장에 베사살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잔치하는데 맞은 벽의 글자에 분벽에 예수님의 글자를 써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루신 너 오늘 밤 죽는다. 미안하다. 70년 찼다. 그래 고레스 가서 탁 치잖아요. 이게 하룻밤 역사요. 여러분 초막길 하룻밤 게 이틀밤 아니요. 하나님 생겨났어요. 금년에 되면 좋겠는데 금년에 되면 좋다는 손 들어봐. 아니, 졸다 같아서 좋다? 아니 일도 안 하고 좋다? 심각한 문제요. 썩을 양치 찾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왜 양식 아닌 걸 왜 은을 달아주냐 이 말이야. 은을 양식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써? 영생 양식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주세요 영생 양식. 영생 양 다윗의 학살한 예수지. 요한복음 6장에 예수가 영생 양식이요. 이 말씀이 영생 양식이요. 그 희식이가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대적에게 다 보여줬거든. 그 하나님이 때리니까 바벨을 70년 가서 죽고. 그래서 제 친구 다니엘 제 친구 가서 왕궁에 가서 왕이 일 받았고요. 응? 그 다니엘 70년 기도했죠. 그 연대 깨달았죠. 돌아오잖아요. 거기 수르바벨 역사니요. 이걸 끝나고 40장부터는 이제 변론이 나가요. 그 예수가 이제 유다 집에 집하러 가서 처녀 몸에 태어나서 갈릴리 빛이 되려면은 먼저 위로부터 해야 돼. 위로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 육체는 포가지 쓰려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다음에 구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산에 가서 하는데 산의 역사는 동방 역사인데 재림주 만나는 원통을 당해야 돼. 원통을 당해야 기도하지. 원통 당하면 기도는 안 하고 딴짓 하지 말고 원통 당하면 손 들어봐. 나는 가지가 말라붙었다. 돈도 없다. 응? 몸도 아프다. 원통하다. 원통에서 못 살겠니 그런 노래 있잖아. 원통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뭐 준대요? 새 힘을 준대. 새 힘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기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통을 주는 거야. 환경이 원통은 환경에 와서. 그러면 이거 이사야 40장 읽어보고 지난 시간 설교 들었죠? 위로와 새 힘. 위로 받았어요? 이번에 뭐 받으려고? 새 힘 받으면 몸이 건체지면 하늘로 가는 거지. 그 가정 환경이 개인이 영육간에 원통해. 사람께 인정 못 받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마귀가 막 더럽게 만들었어. 개똥을 바란다. 개똥을. 개똥을 바라서 막 옆 사람 모시다가 더럽다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성경 보고 울고 또 그래도 설교를 한다 또. 그래가지고 원통을 많이 당하면은 초막길에 엄청 큰 새임. 이 새임 받으면요 하늘로 가. 공부머지 안 가고 그 시범 보인 그래서 엘리야 에녹이 갔어요. 하늘로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렇게 이 이사야서를 쭉 따라가니까요 재밌죠. 그래 어떤 왕은 회개하고 복받고 어떤 왕은 은혜 받고도 매 맞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요. 예? 그 선악과 먹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장로 가문의 이단수로도요 아무도 말 못했어 이날까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예? 완전해요. 그런데 아담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게 예수를 보내야 돼.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죄값은 아담이 받아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 부활해서 영생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예수님 관계는 너무 돈독해. 아이고, 저분이 날 만들었는데, 먹지만 선악과를 여자가 갖다 좀 먹었는데, 여자가 문제지만은, 딱 여자가 문제다. 에덴 동산 가정도 여자가 문제고, 지금도 여자가 문제요. 응? 여러분, 가정에 남자가 문제, 여자가 문제요. 응?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히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갖고, 문제를 풀어.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세임 받고, 하늘에 갔다 오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보고, 선지자님,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편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 이사야, 29년 왕이 했을 때는요, 편하게 썼어요. 근데 그 후시대 가서, 여호야긴 때 가서 4년에, 606년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이 말씀대로. 그래서, 스룹바벨 돌아와서 구약 끝나고, 이제는 변론 시대에 40장에서 66장 변론해서 새 언약과 새 일로 딱 나와요. 변론이 새 언약 변론, 새 일 변론이요. 그 새 언약 변론은 사복음서고, 새 일 변론은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 먹고 이사야 보면 딱 짝이 맞아. 해 돋는 동방의 다른 천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동방 고래에서 이렇게 짝이 맞아요. 마침 말씀 드렸습니다. 구장성가 부릅시다. 자, 제일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뤄지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밀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잠든 영혼 깨우치어 말세 복음 전파되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이장막에 날이시여 이 민족을 환란에서 살려주는 역사되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신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이 나라에 임하시어 모든 예언 이뤄지어 안식세계 이뤄지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11조 받았습니다. 박창석 집사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기 전 벌써 창세 전에 예지예정하셨고 2000년 전에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 빛을 지나신 큰 빛 되신 예수님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이 예언서의 남은 말씀 90%의 세일을 숨겨뒀다가 이제 열어주어서 아시아나 세계가 성령대로 돌아가겠나이다. 모두가 아버지 뜻대로 되겠나이다. 사탄들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반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 마태오장에 외친 예수님 말씀 모세 율법과 선지서는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룬다고 외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고 영생 얻었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우리 몸에 새겨져서 6000년 아프던 몸이 사망이 없어지고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의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놓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등한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11조 받으신 집사였습니다. 그 가정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축복 주시사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초대 가정의 자자 손손이 영향 돌리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